유명 유튜버가 비밀 채널을 만든다면 아무런 인지도와 홍보 없이 몇십만 구독자까지 떡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와 제가 숨겨둔 비밀 채널을 만든 이유, 100만 영상 8개가 나올 정도로 떡상한 배경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비밀 채널을 만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이 마주 채널의 초창기를 짧게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4년 전 로블록스 매드시티라는 콘텐츠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자연사 오토전이긴 하지만 이때는 로블록스 최고의 인기 게임일 정도로 매드시티라는 유저가 많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로블에는 수많은 게임이 존재하고 인기 게임 트렌드가 진짜 자주 바뀝니다. 거의 두세 달마다 기존 게임이 망하고 새로운 인기 게임이 뜨니까 유튜버들도 당연히 인기 게임 트렌드를 따라가야 했고, 때문에 마주 유튜브의 콘텐츠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시죠? 비밀 채널을 공개한다 해놓고 왜 마주 채널의 일대기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제가 비밀 채널을 만들려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주 채널과 뒤에 나올 어떤 게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에 나올 엄청난 내용들에 대한 빌드업인 거죠. 아무튼 에파시, 올타디, 킹키스 이렇게 여러 게임을 거쳐가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2021년 6월 대망의 로블록스의 배드워즈가 출시하게 되면서 마주도 배워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블록스의 배드워즈는 매주 새로운 업데이트와 신규 유저들 유입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배드워즈를 주력으로 하는 마주 채널도 전성기를 달리며 이대로 영원히 잘나갈 줄 알았지만, 이런 배드워즈의 인기는 생각지 못한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데, 원래는 두세 달마다 새로운 게임이 올라와주며 신규 유저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게임의 장르도 다양해졌기에 로블록스 인기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배드워즈는 2년 넘게 인기순 1위를 차지했기에 새로운 게임이 유명세를 얻기도 힘들었고, 유저들의 수준은 점점 고여갔으며 매주 진행하는 업데이트로 게임 자체도 복잡해지면서 신규, 복귀 유저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결과 한국에서 로블록스라는 게임 전체의 인기가 식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마주 채널에도 크나큰 위기였죠. 물론 중간에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나 블레이드 볼 등 다른 로블록스 게임을 시도해보긴 했지만, 게임 전체의 인기가 식어버린 이상 로블록스 유튜브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롭게 한국에서 떡상하기 시작한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브롤스타즈. 이미 예전부터 마주가 비방용으로 하던 게임이기도 했고, 마침 로블록스 유저들도 브롤스타즈를 많이 하니까 새롭게 올려볼 게임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채널은 3년간 로블록스만 올리면서 로블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 두렵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로블록스를 버린다는 게 아쉬워서 고민하던 찰나 마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 유튜버 이비오님의 정체가 스토리인 걸 밝히며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계정 키우기가 열풍이 불기도 했었고, 거기다 로블록스가 긴 영상에서 인기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쇼트에서 인기가 더 많아졌네? 그렇다면 로블록스만 하는 부계정을 만들어서 떡상시키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물론 굳이 기존 채널을 건들지 않고 그냥 브롤스타즈용 채널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로블록스 유튜브는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시작해도 다시 떡상시킬 자신이 있어서 마주는 하루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채널의 첫 영상은 8개월 전, 마주 채널의 로고를 잠시 접고 브롤스타즈를 올리기 시작한 건 7개월 전, 이 두 가지의 시기가 겹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지금은 유튜브에 하루라고 검색하면 제 비밀 채널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편의상 지금부터는 마주 채널을 본 채널, 하루 채널을 비밀 채널이라고 부를게요. 이때부터 마주에게는 총 두 가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본 채널을 브롤스타즈 채널로 완벽하게 바꾸기. 두 번째, 비밀 채널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면서 10만 구독자 모으기.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날부터 국내, 해외 모든 브롤스타즈와 로블록스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상을 찾아보며 비밀 채널의 첫 번째 영상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내가 유튜버라는 것만 밝히고 첫 영상부터 떡상할 거라고 하면 궁금해서라도 구독을 눌러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결과 첫 번째 영상부터 이 채널을 반드시 떡상할 거라는 제목이 완성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어그로를 끌어본 결과 대망의 첫 영상을 올린 후 댓글 반응은, 뭐지? 내가 마주인 거 어떻게 알았지? 일부러 목소리 가리려고 변조 프로그램도 따로 다운받고 편집 스타일도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꿔본 건데, 첫 영상부터 마주 갔다는 댓글이 벌써 달리다니, 역시 오래 보신 구독자분들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밀 채널인 걸 대놓고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주 갔다라는 댓글은 보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달지 않았습니다. 첫 영상은 업로드 3시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 2000조회수를 찍어줬지만, 그 후 10시간 동안 알고리즘이 안 뿌려주며 역시 인지도 없는 채널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려던 찰나, 업로드 11시간 차에 갑작스러운 그래프 상승으로 1만 조회수를 찍으며 상당히 성공적인 첫날이 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는 좋아요를 누를수록 타월에 오르는 챌린지 형태의 쇼츠를 올려봤습니다. 이 영상은 첫 영상보단 낮은 성적이었지만 이미 신규 채널은 며칠 동안 조회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영상은 나중에라도 떠줄 거라고 믿고, 세 번째 영상은 본 채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참교육 콘텐츠죠. 거기다 좋아요를 눌러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상호작용 요소도 넣었고,
콘텐츠 자체도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기에 세 번째 영상은 첫날에 무난하게 가는가 싶더니 채널이 성장할수록 떡상을 거듭해 지금은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다 비슷한 참교육 콘텐츠를 하나 더 올렸더니 이 영상도 현재는 140만 조회수를 찍어버렸죠. 참고로 좋아요 유도하는 방식이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에야 이런 콘텐츠가 잘 뜨니까 누구나 시도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나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비밀 채널의 이름을 하루에서 한우로 바꾸고 점점 추진력을 받아 많은 콘텐츠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적이 저조한 영상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많은 영상을 만들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갔죠. 하지만 이대로면 잘 풀릴 거라 생각한 비밀 채널도 영상을 20개 정도 올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모든 영상을 타워에서만 찍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본 채널에서 배드워즈라는 한 가지 콘텐츠만 하다가 떡락해본 경험이 있는 마주는 이대로 가면 비밀 채널도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심 끝에 상황극 콘텐츠를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문제는 로블록스 어느 게임에서 찍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입양하세요에서 찍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다른 게임들은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해외에서 유명한 상황극 게임까지 찾아봤지만 도저히 촬영에 적합한 게임을 찾을 수가 없어 위기를 겪던 찰나 로블록스에는 친구가 플레이 중인 게임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친추가 되어 있는 다른 유튜버분이 촬영하고 있는 게임을 보게 되었고 그 게임에 따라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은 맵과 다양한 감정 표현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해서 가장 문제였던 상황극을 할 게임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타워에서 상황극으로 콘텐츠를 바꾸고 채널에 변화가 있었냐? 거절되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자유도가 워낙 높아서 콘텐츠에 제약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상황극 특징상 로블록스를 잘 모르는 쇼츠 시청자들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시리즈 중 하나인 의문의 땡땡 콘텐츠의 경우 최소 조회수 50만, 높으면 130만이 뜰 정도로 해자 콘텐츠로 발전하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대략 7개월간 동영상 78개 만에 구독자 15만 6천명 달성, 총 조회수는 2700만을 달성하게 됩니다. 대략 영상 하나당 2,000명의 신규 구독자를 만든 거죠. 물론 대형 유튜버분들에 비하면 큰 건 아니지만 당시 한우 채널 말고 본 채널인 마주 채널도 꾸준히 업로드하며 동시에 두 가지의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체감상 난이도는 훨씬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쇼츠 그거 아무나 올려도 떡상하는 건데 뭐가 자랑이냐? 긴 영상이 안 뜨니까 쇼츠로 도망한 거 아니야? 실제로 유튜브에 쇼츠 기능이 출시하고 수많은 쇼츠 채널들이 생긴 걸 보면 예전에 비해 확실히 구독자 모기가 쉬워졌고 현재의 10만 구독자는 과거보다 그 이상이 떨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거기다 로블록스 쇼츠 채널은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몇십 가지의 쇼츠 채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그렇다면 쇼츠가 아닌 긴 영상으로 떡상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쇼츠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본 채널의 홍보와 인지도 없이도 0명부터 15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면 쇼츠가 아닌 긴 영상으로도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비밀 채널이었던 이 한우 채널에는 로블록스 관련 긴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이미 한우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 채널을 100만 구독자까지 떡상시켜보려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노력을 봐서라도 이 영상 좋아요와 마주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에 있는 저의 비밀 채널을 한번 구경 가서 방금 막 올라온 영상 보고 재밌으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5초도 안 걸리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